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간, 그 가상 공간에서의 시간은 느껴질 수 있는데 가속화 되었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사실 때문이지. 근데 어떤 사실?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 감각은 연관되어 있는데 뭐라는 말이 있어? 그 속도, 변화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죠. 근데 뭐에 변화, 우리 주위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뭐가 뭐할수록, 어떤 일이 더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시간이 보이는데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은 노력이 들지 않죠. 뭐 하는데? 사이버 공간 주위에 이동하는 건 노력이 들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과 그룹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룹들은 다른데 뭐 어떻게 달라? 순간순간 다른 거죠. 아주 빨리 다른 거지. 만약 네가 멤버라면 오래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멤버라면 단지 11년 동안 그럼 넌 아마도 여겨질지 모르는데 고참이라고 여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중독적이며 매우 이머시브 어떤 경험에서 이머시브라고? 몰입감을 주는 몰입된 경험에서 시간은 보이는데 지나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나 빨리 지나는 것처럼 보이죠. Dead. 그래서 그것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모든 사람 친숙하지 경험에.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보내려는 의도를 가졌던 경험이죠. 단지 몇 분을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나서는 두 시간 있다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는 거야? 여기 대충도 빠졌지? 네가 너의 한계를 제한을 훨씬 더 초과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몇 분만 하려고 하다가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네.